기도는 막하면 안 된다 했죠. 기도는 누구나 다 하고 싶고요. 또 나름대로는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막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기도를 생각하게 되는데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서론, 본론, 결론이 있죠. 그래서 기도를 처음에 시작하는 시작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도 내용이 있죠. 기도 내용이 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의 결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서론,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은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궁궐, 거기에 이제 대문을 열고 들어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간구할 내용을 하는데, 간구하는 내용은 굉장히 많고, 뭐, 그렇지만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그런 이제 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간구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게 있고, 우리의 필요를 향해서 하는 그두 가지 것이 간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해서 그 기도해서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힘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 결론, 그게 있으면 이제 기도가 딱 이제 구성이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렇게 불렀죠. 그러면 일단의 기도는 절반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리고 이제 딱 이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그거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아버지, 그 아버지는 아빠라는 말이죠, 그죠? 아빠라는 말을 하게 되면 뭐 가족관계 속에서 아빠하고 자녀하고 앉아있는 자리, 그러니까 이 기도 한마디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사실은 안개가 걷히고 불편한 관계가 걷히게 되고, 또뭐 걱정 근심이 오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아주 그냥 그 궁궐의 문을 확 열고 들어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 아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그거 딱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그냥 뭐 고생한 거, 걱정한 거, 뭐한거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죠? 아버지, 그러는 순간에 나는 고아가 아니고, 나는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내 거를 다 말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니까, 하여튼간에 하나님 아버지, 그거를 그냥 하루에도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복잡하거든요. 기도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막 딱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눈딱 감고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궁궐 대문을 딱 열고 데리고 들어간 그런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하세요. 길 가다가도 기도하고 싶으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좀 힘들고 따분하면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하고, 또 그야말로 뭐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뒷정리하다가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막 교회까지 가서 내가 막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세요. 그러면 신기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시거든 하나님이? 네, 진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나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대우해 주니까, 불렀으니까, 하나님은 침묵 안 합니다. 예, 잘못하니까 침묵하는 거죠. 뭐 천지신명이여 비나이다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안 하는 거지. 예, 그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본격적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구,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뭘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고, 나라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룬다. 요세 가지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죄사함과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거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합치면 여섯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본론으로 딱 들어가서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릴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는다. 여러분, 그 이름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각자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훈련할 때도 그러고요. 막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 이름 대신에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 싫어. A, B, C 이러면 싫어한다. 또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름이 없으면. 그래서 이름 할 때 사실은 이름, 사람 이름 굉장히 잘 붙여야 되는데요. 옛날에 공청회라는 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청문회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앙드레김 있죠. 앙드레김. 예, 디자이너. 지금 돌아가신 분이요. 그 흰 옷 입고 나타나서 생기기는 두꺼비 같이 생겼는데 말은 아주 그냥 여자처럼 하는. 그랬잖아, 그죠? 예? 그 기억납니까? 예, 그랬는데 그 할 때 본명이 뭐냐 그랬더니 김봉남입니다. 이랬거든.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 이름이 김봉남이요? 봉남. 내가 틀리나 싶어서 어젯밤에 다시 찾아봤어요. 본명 김봉남. 디자이너 이름 앙드레 김. 그러니까 앙드레 김 그러니까 뭔가 디자인이 나올 것 같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이름을 김봉남 그랬으면 아마 디자인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무슨 성품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냥 충령 그러면은 잘 모릅니다. 근데 세종대왕 그러면 딱 알아먹습니다. 예, 뭔가 일을 바로 할 것 같고요. 정말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처럼 들리잖아. 세종 그러니까. 그런데 원이름 충령 그러잖아요. 그 뭐가 알긴 뭐예요.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름 굉장히 중요해.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분인데요. 하나님 그분인데 하나님에다 붙여놓은 이름이 있어요. 이거 아무거나 못 씁니다. 뭐 앙드레김 보고 김봉남 하듯이 말이에요. 뭐, 아무렇게 못 붙여.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에 맞으려고 하는 게, 엘로힘.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할 때.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합당한 것이 뭐냐면, 엘로힘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딱 하늘과 땅 그러면 하늘과 땅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이름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막, 우리한테다가, 뭐, 김 하나님, 이 하나님 이런 식으로 붙이면 너나 해라 해야 돼. 네게 자기가 밥 먹는 것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입니까? 그죠? 그리고 엘롬이란 말은 하나님에게나 붙이는 말이지 다른 적에다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 신발 벗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어리둥절하잖아요. 모세야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너 신발 벗고 이리 와라 그랬더니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 뭐냐면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는 그 스스로 있기 때문에 다른 뭐에 대해서 의존적이거나 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의존적이에요. 그죠? 부모 없으면 태어나지도 못하고 저도 안 먹여주면 먹지도 못했고 내가 뭐 옷을 만들 수 있습니까? 기술이? 그냥 누군가 와서 옷 만들어서 싸게 주니까 옷을 입고 다니는 거지. 네가 평생에 옷 만들라고 그러면 양복 한 벌 못 만들어 평생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의존적인데 하나님이 대답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랬더니 여호와거든요. 근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뭐냐면 계약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예, 존재에 있어서도 끝이 없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지만은 사랑을 하는데 그냥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죠. 예, 어느 날 좋아했다가 어느 날 싫어했다가 온탕 냉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약속하면 그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너는 내 것이야.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낼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야. 이렇게 말했으면은 하나님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그대로 하시는 분이야. 그런 분은 없어. 우리는 그래 못해.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뭐였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칩니다. 모리아 제단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칼을 대치려 하니까 그만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하나님 바치라 했잖아. 이때 그만해라. 내가 너의 진심을 다 알았어. 그러니까는 저 수풀에 걸린 수양을 대신하고 네 아들 이삭은 데리고 가라 그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느낀 그새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구나. 그냥 대책 없이 갔다가 아들 바치라고 그러고 막 하고 이럴 하나님이 아니라 준비 다 해가지고 뜻을 이루는데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는 그런 분이구나 해서 그때 붙여진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여호와 이레라든지 혹은 여호와라든지 혹은 엘로힘이라든지 뭐 여호와 샴마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다른 이름을 뒤섞으면 안 돼. 뭐 김봉남, 뭐 철수, 순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겨져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깨진 접시 하듯이 해가지고 막 그 쓰레기통에다 집어던지지 하면 안 됩니다. 응? 커피 한 잔 마시고요. 일회용 컵 해가지고는 쓰레기통에 넣어줘도 이게 지금 뭐죠? 환경 오염이 될 판인데 말이요. 다 마시지 않고요. 그거 3분의 1은 남겨놓고 그냥 간다고. 그러고 가는 것도 양반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냥 엎질러버린다고,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그 일회용이라는 것은요, 잘 써야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는 거고, 잘못 쓰면 갖다 민폐입니다. 그냥 동네방네 다 흩어놓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옆에 나와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해야 되지? 이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밥 주세요. 그거 하지 말고. 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하면 그래 너 다음에 뭐 구할래? 그럼 또 묻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첫 번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겠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엘로힘 여호와 있잖아요. 그때 여호와 할 때 말씀드린 대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목욕 재개해야 돼요. 깨끗하게 하고 와서 그 여호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지 아무나 잡놈들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여호라는 말이 나오면은 묵음, 침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갖다 불러지키지 않아.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냥 소리 안 내고 넘어갔는데 그걸 부르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야훼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도나이라고 했다니까. 아도나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려고 하는 그런 불경한 것은 나에겐 절대로 없습니다라고 보여주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에 맞는 것을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대접해달라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 할 때 그럼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했을 때 옛날에는 이름도 잘 못 쓰게 하죠. 그죠? 카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예? 근데 요즘은 막 이명박 대통령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것도 해가지고 나중에는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뭐냐면 명박이 이럽니다. 예? 그러니까 그 대통령을 비판도 할 수 있고 내 의견을 말할 수 있긴 해요. 그런데 싸잡아서 뭐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명박이 막 이런다고 노무현? 노무현 이래가지고 뭐든지 저 노무현답게 한다 그러면 나쁜 뜻으로요. 노무현 이릅니다. 촌놈에다 뭐 해가 뭐 상고 출신에다 뭐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할 때 싸잡아서 할 때 뭐냐면 너는 좀 그래 그래도 노무현 이래야 돼. 그래가 그게 뭐냐면 그 한마디로 말해서 그 대접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대접을 하라 그 말이죠. 대접하라. 그래서 그 이름을 대접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 합당한 이름답게 우리가 대접을 해드리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믿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식 10명이 다 죽었어. 재산 막 다 뺏겼어.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너무하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하면 안 돼. 그게 뭐라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제가 어리석게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씩씩하게 대답하죠. 나의 갈 길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 그러면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겼죠. 하나님의 이름답게 거룩히 여겼잖아요. 주신 분도 하나님인데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불만할 거 없다는 얘기죠. 자기야. 그동안 잘 썼으니까. 그게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감기가 들어도요.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런 전도사님. 에 나무 나갈 거예요. 막 이럽니다. 이제 기도 배웠으니까 회하지 맙시다. 자식이 10명이 죽어도 다 이렇게 하는데 손영아 목사님 뭐 했습니까? 두 아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잖아요. 순교당했잖아. 여순 사건으로. 그래 정신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장례식 할 때 뭐라 했습니까? 아홉 가지인가 감사기도 드리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천국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미국 유학 갈라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가서 감사하고 뭐 해가지고 감사기도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한 거예요? 거룩히 여긴 거죠. 아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배 터지게 밥 먹게 해주세요. 일 안 하고도 창고에 쌓아놓고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지. 그 기도 해도 하나님께서 니나 해라 나는 모른다는 거지. 그 정말 기도할 게 뭔가면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끔 내가 그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냥 나는 불만하지 않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니엘의 그 친구들이요. 그 두라 형제다 금신상에 절하라 했어요. 안 하면 너희들 풀무불이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지만 만약에 건져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죽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끔 내가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딱 눈 감으면 하나님 아버지 부른 다음에 아버지 이름 욕되지 않게 내가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 병사가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나폴레옹 군대 상징인 N자를 갖다가 그 팔에다가 새겼습니다. 그러고 말하기를 네가 이제 우리 나폴레옹 군대에다가 충성하기만 하면 너 살려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인두로 팔에다 그 N자를 새겼으니까 갑자기요 이 러시아 병사가 그 블란스 그 군대 병사의 그 허리에서요 칼을 그냥 잡아 빼더니 어떻게 했을까 그 블란스 병사를 쳐서 죽인 게 아니고요 자기 팔 있죠 잡혀가지고 지금 저 나폴레옹 군사라고 한 N자라고 새긴 그 인두 가지고 새겨놓은 N자 그 마크요 그 팔을 베버렸어 자기 팔을 그래서 왜 했냐 했더니 더럽다 그러지 나는 러시아 황제에게 속한 백성이고 나는 거기에 충성해야 되는데 왜 내가 잡혀가지고 이 나폴레옹 군대가 되고 당신이 그 해방시켜준다 하는 난 그럴 필요 없다 해서 더럽다 해서 여기 지금 잘라봐 자기 팔을 칼 빼가지고 이거 자기 팔 잘랐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있어서 소속이 뭐냐 할 때 나는 소속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는데 소속은 세상에 있다니까. 예? 껍데기는 믿는데 속은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고 붙여놨을 때는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성전 그러면 구별된 집입니다. 뭐 여기가 호프집 아니에요. 여기가 시장바닥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게 성전입니다. 거룩하게 내 삶에 대해서요 나는 소속이 확실하다 이렇게 되는데 성전은 들락날락 하는데 여기 와서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니까 완전히 세상 이방인이다 그죠? 그 거룩한 게 아니거든요. 다 잘라낼 거 다 잘라내야 됩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요. 성일, 성수, 주일 그랬거든요.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더니 와가지고 이거 한 시간 예배드리는 것도 얼마나 생색을 내는지 몰라. 늦게 오고 그냥 졸다가다 카톡하다가 이러고 가는데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예? 그러면 그 거룩하게 지내라는 것은 24시간을 두고 의미하는 겁니다. 24시간을 그랬더니 그냥 주일에도 쪼개가지고 친구 만나고 뭐 만나고 다 하고 나서 바쁘면 예배도 그냥 안 해버리고 말입니다.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거룩한 날입니까? 거룩한 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배워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그 거룩한 구별된 몫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대접해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하면서 왜 그 주의를 못 지키고 주기도문을 하면서 왜 내가 거룩한 성도로서 내 삶을 돌아보지 않는가 말이죠. 그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 엘리사가 말이에요. 엘리사가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쳤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기가 아람의 군대장관인데 군대장관이 뭐예요? 문둥병 걸리면 똑같은 거지. 그래서 그냥 예물을 다 싸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문둥병 딱 고쳐주니까 난 그냥 갈 수 없다고 꼭 내가 데리고 가고 싶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안 한다 했지 안 한다. 그냥 가라 했지 그냥 가라. 가서 하나님 잘 믿어 이랬단 말입니다. 안 받고 그랬더니 뒤따라가서 그 게하시가 딴 마음을 품어가지고요 뒤따라가서 우리 주인 엘리사님의 마음이 변경되어 싸우니 이제 그 예물을 입금하기 바랍니다 해가지고는 슬쩍 받아가지고는 자기 집 천막에다 갖다 감췄잖아요 밑에다 땅 파고 자 엘리사는 거룩하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둥병 치유하셨지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거 받을 자격이 없고 받으면 후유증이 많아요 아람나라 돌아가서 뭐 할 겁니까? 내가 이거 금은 주고 가서 고치고 왔다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엘리사는 그걸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엘리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거룩하게 한 겁니다. 아멘? 그 대신에 가가지고 쫓아가서 게하시가 그랬잖아요. 아, 이거 달라 했다고 해가지고 자기 집 땅속에다 묻어놓은 거는 거룩을 욕되게 한 겁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욕되게 하는 거는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관해서 이거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하는 거 하고요 11조 하는 거 하고요 예? 거룩한 노래를 부르는 거 하고요
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에 속한 내 삶의 드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그게 바로 올바른 기도입니다. 왜 기도할 게 없으니까 천지죠. 입만 열면 배 터지게 해주세요. 진짜 배가 터졌다. 걸어 죽었잖아. 그런 기도 좀 다음에 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거룩한 날, 거룩한 물질, 거룩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이 있으니 내가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왜 대통령에 대해서 명박이가 너무 향 그러고 그렇게 하는가라고 하는데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하나님 믿는다는 얘기는 동네방에 다 퍼뜨리고 말이요. 어떤 게 명함까지 찍어가 돌린다니까 내가 교회 장로 됐다고 말이요. 뒤책임질 거냐고. 예? 그래가지고 자동차에도 보면 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교회 표시 막 하고 다니잖아요. 예, 사실 그거 왜 안 하는지 압니까? 뒷일이 걱정스러워서 안 합니다. 제가 좀 난폭하거든요. 근데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요. 모르세요. 다 똑같이. 예?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조금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고 다니니까 그거 아주 그냥 광고하고 다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잘하면 선교입니다. 잘하면 선교인데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집에 교회 붙여놨으면 책임지세요. 앞집 사람한테. 교회는 붙여놓은 것이 말입니다. 사는 것은 말 인심이 싹 나가지고 말이에요. 저렇게 산다 그러니까는 결국엔 누구 이름이 욕먹습니까? 부모 얼굴에 먹칠하지 말란 말 그 말입니다. 자식이 돼가지고 말이요. 네 부모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얘기 들으면 그거는 안 되는 일이지. 하나님이 이름 거룩하다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만들었는데 엘로힘 아무도 엘로힘 못하죠. 누가 합니까? 집안체도 우리가 못 짓잖아. 그러니까 그 엘로힘 스스로 있는 자 계약을 맺으면 그 사랑을 끝까지 지키는 자 여호와 이거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누구나 붙일 수 없는 일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이름 쓰는 만큼에 대해서 우리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쳐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망입니다. 우리 첫 번째 하고 싶은 열망입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할 때 뭘 할까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게 대접해드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나같이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하고 뒤섞여가지고 사람이 나를 볼 때 너 하나님이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나하고 구별된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투영돼가지고 그렇게 반사되도록 하는 것 그게 우리 소원이죠. 아멘? 자식 중에 잘난 자식은요 부모 얼굴에 이름을 빛내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백성 중에서 잘난 백성들은 뭐냐면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 이름 빛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고 다니는 것이 뭐냐면 기생광광이라고 말이요. 그런 거 돌아다니면 나라 이름 다 팔아먹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데요. 얼마나 자기 이름 내가지고 더럽게 시끄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막 이상한 살인 범죄하고 막 흉악범하고 말이야. 그러면 그거 누구 뭐 길태? 갑자기 생각났는데 길태 맞아요? 부산 그 사건 길태입니까? 부산 분들 기분 나빠? 그래가지고 왜 이름이 길태냐니까 이름이 길태잖아. 그러니까 길거리 다니면서 그런 짓 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이름이요. 예를 들면 막 지역의 사람들 다 욕먹이는 거예요. 사건 한번 내면은 그 동네 아주 흉악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것인가에 대해서요. 결국엔 기도는 삶이라 했잖아요. 기도는 말잔치가 아닙니다. 기도는 삶입니다. 그냥 기도를 하면요. 진짜 뼛속까지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도 안 하니까 생활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이 갔는데 하나도 안 바뀝니까? 그 말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죽자고 우리가 저거 예수 믿는 날부터 주기도문을 했는데요. 주기도문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밟았냐 그거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 했는데 어떻게 이름을 거룩히 여겼냐고 이름 더럽기만 했지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숨겨당한 거지. 이번 주간에 주기도문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 찾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와가지고 아쉬운 소리는 하고 하냐 그런 그 푸념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와가지고요 세상이 더럽고요 우리 부모가 못났고요 교회가 어떻고요 뭐가 어떻고 그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 할 때 하나님의 그 높으신 이름과 하나님의 구별된 이름과 그리고 우리 앞에 홍해바다가 나타났잖아요. 홍해바다가
홍해보다 나빴을 때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잘 살았는데 수박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마늘도 먹고 했는데 여기를 끌고 와가지고요 저 바다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 고기밥이 되게 한다고요. 모세는 뭐냐 그리고 막 데모했잖아요. 예, 그랬더니 모세는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 홍해 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건너갔죠, 그죠? 그러고 나서 바다 건너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찬송했거든요. 거룩한 찬송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어떤 분입니까? 모세가 기도해가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갔기 때문에 하나님이랑 거룩하게 된 겁니다. 잘못했으면요 진짜 욕먹을 뻔했어요.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데 끌고 나와가지고 홍해바다다 쳐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거 말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 했는데요 이 못난 백성들이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잘 살고 있는데 뭐가 잘 살아요? 노예지 노예. 먹기는 뭘 잘 먹어요? 마늘이 뭔지 압니까? 마늘은요 땡볕에서 고된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노예들한테요 먹이는 그 약입니다. 말하자면 그게 마늘이요. 그러니까 마늘 너무 많이 드지 마세요.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좋은 게 많아가지고 김치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요 마늘 좋다는 거 알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좀 힘이 없잖아. 한국 사람이 좀 다혈질이잖아.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다혈질이에요. 예. 그래 일본식으로 먹으라고 하면 좀 그거 참 그렇죠, 그죠? 갖다 주려면 그냥 국그릇에서 콱 갖다 주지 뭐 하나씩 이렇게 올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좋다 해가지고 와서 마늘 좋은 건 알아가지고 생마늘을 얼마나 많이 먹지 죽었다더라 소문에. 죽진 않았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 그 노예가 먹는 음식을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다고 말이야. 커피도 대충 마시세요. 예. 뭐 대한민국의 대표 음식이 커피가 돼버렸어. 음료가. 생소나 드세요. 그 5천 원짜리를 그냥 그래 팍팍팍 드시는데 그것도 저는 하루를 먹잖아. 예. 카페에서 저 아메리카나 뜨거운 걸 가져와서 놓으면요. 진짜 그거 하루 마실 수 있어요. 이거 비밀인데. 영업 비밀에 속한 겁니다. 카페집 다 막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먹으면. 하루를 먹어. 왜냐면은 가서 이렇게 그거 홀짝 마시면은 모자라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 1리터도 마실 수 있는데 커피 한 잔 가지고 되겠어요, 그거? 예. 그래서 제가 아이스 커피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스 커피 가져가면 얼음 녹는 순간에 이게 거의 커피의 기능이 없더라고. 물 돼버려 가지고. 그리고 아이스 커피 하게 되면 그 원두 들어가는 양이 두 배인가 많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커피 원액을 많이 먹는 거예요. 무슨 보약이라 그렇게 많이 먹어요, 그거를. 아이스 하는 순간에 커피 맛이 이게 묽어진다 해가지고 커피를 많이 넣더라고. 그죠? 그러다가 커피를 조금 먹으면서도 그냥 한 모금씩 먹으면 밤에도 밤 한 11시, 12시 됐어요. 딱 이렇게 커피 한 모금 마시면 그게 진짜 꿀맛입니다. 여러분 그거 모르시죠? 아,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갖다 놓고요. 저녁에도 먹고 한밤에도 먹고 다음날 아침에 와서 오전에요. 딱 와서 10시, 11시에 커피 한잔 마시잖아요. 이게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는 말로 형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점심 때 가면 점심 먹고 나서 이제 뜨거운 커피 한잔 받아가는 거예요. 제가 커피 가지고 하루 먹습니다. 한잔 가지고. 잘 먹죠? 무슨 얘기하다 그랬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되는데 홍해바 아다 앞에 서가지고 모세 영감 네가 우리를 사기치고 와서 막 죽이려고 하고 이러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야 그거. 그러면 안 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다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욕되게 할 수 있어요. 욕되게 할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이라고 와가지고 말이야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그 직장 못 가는 사람들이 지금 수두룩하잖아. 그때 막 어떻고 뭐 직장 상사 같고 이래가지고는 그냥 계속 그러면 그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란 말이죠, 그죠? 예? 구별된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일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좀 힘있게 일하고 좀 바꿔놓으면 안 됩니까? 그게 거룩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에 여호와가 나오니까 이거는 여호와 입 다물고 딱 뛰어넘어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이 그거는 구약의 백성들이 문자 가지고 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책 이렇게 들고 오면 거룩한 거 말입니다. 성경책도 안 들고 오는 사람은 경박해 보여요. 그러니까 성경책 좀 들고 오세요. 그런데 성경책을 이렇게 멋있게 들고 왔다 해서 거룩한 게 아니야. 걱정은 다 하고요. 원망은 다 하고요. 막 온갖 거 다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맨날 걱정이나 하고 말이야. 회사에서 쫓겨나면 어떻게 되는가. 사업 망하면 어떻게 되는가. 뭐 해가지고 그런 것만 걱정하는 게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구별된 이름, 뛰어난 이름, 능력의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존귀한 이름, 그 이름에 맞게끔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요,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 알렉산더가요, 그 정말 천하를 통일했잖아요, 그죠? 평정했잖아요. 근데 그 알렉산더가 그 자기 휘하에 군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동명이인이 있었대요. 알렉산더 대왕 군대의 병사 쫄병 중에서, 말단 쫄병 중에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사가 있었대. 자, 그랬는데 이 쫄병 알렉산더가 아주 소문이 안 좋은 거예요.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생활이 형편없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실망을 많이 끼치는 불량 병사인가 봐. 지금 말하면은 불량 병사인가 봐. 그래가지고는 그 대왕이 그 소리를 듣고요, 어느 날 예고 없이 그 쫄병 군사가 있는 막사를 방문했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황제가, 대왕이 나타났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래서 딱 나와가지고 알렉산더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병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 이제 겁에 질려가지고요, 막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그 대왕 알렉산더가 그랬답니다. 내가 너에게 지금 두 가지를 명령하겠다. 네 이름을 바꿔버리든지 네 생활을 바꾸든지 둘 중에 하나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예?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생활을 바꾸든지 해라. 왜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대왕 알렉산더 이름과 똑같은데, 나는 대왕인데 너는 쫄병인데 왜 이렇게 욕먹는 불량병사가 됐냐 그거지. 둘 중에 하나 했다는 얘기죠. 하라 하라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막 주님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네가 네 하고 있는 네 생활을 바꿔버리든지 아니면은 네가 그만두든지 하라 그러죠. 그게 우리 결단해야 되는 거죠.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답다라는 얘기를 들어야지,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을 것 같으면 그만두라는 얘기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안 믿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지. 손해보들 얼마나 많이 손해보니. 교회 좀 나오세요 이러면요, 마치 말이야 교회를 위해서 나오는 줄 알아야, 나를 위해서 나오는 거죠. 와서 자식들 위해 좀 기도하라 그러면요, 뭐 남의 자식이 어디 업어갑니까? 자기 자식 잘 되라고 하는 얘기지. 그때는 그냥 하도 싫어가지고 그러고요. 와서 그냥 목사님 하나 좀 따라가라 그러면, 아니 나를, 목사를 나를 위해서 지금 믿어줍니까? 안 믿어줘도 돼요. 우리 집에도 아이가 셋이요. 나를 위하는 사람도 있어. 아, 집에 아이들 셋인데요,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어가지고요, 예? 막 차 사준다고 그러면, 비행기 사준다고 그러고요, 막 그래요. 옛날에. 그래, 셋이니까 좋더라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애들 좀 많이 놓으세요. 하나면은 말이요, 하나면 그럴 겁니다. 엄마, 아빠 내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려버린다. 이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부모가. 안 그래요? 펠스도 없고 말이요,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셋이면 삐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 삐지면 뭐, 꼭 그러더라고, 홀수니까. 홀수니까 하나가 섭섭하면요, 지방에 가서 이렇게 뭐 있더라도 상관없어. 우리는 둘이 있거든요. 둘이 있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 살아남으려면 와서 붙어야 사는 거지. 2대1로 자기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기지. 홀수가 좋아요. 집에 셋이나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이 기뻐하실까? 아이고, 우리 집에도 기쁨 좀 많아.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생활을 바꾸든지,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둘 중에 하나 해라. 양다리 걸쳐놓고요, 그래 기도하라 그러면 뭐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영적 각성 기도하면, 나는 뭐 영적으로 잘 돼 있는데, 잘 돼 있긴 뭐가 잘 돼 있어. 할 기도가 얼마나 많은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쌀떡에 쌀이 떨어졌다는 것만이 우리의 근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돼야 되는데 왜 비슷하게 돼버려가지고 이게 지금 뒤죽박죽이 됐는가에 관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원 모습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는데, 거룩한 성도들이 모였으면 교회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하고 사진 찍으면 공짜인데요, 연예인 옆에 가서 사진 찍으면 걸립니다. 초상권 위반으로.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얼씬얼씬 하지 마세요. 예? 저희 큰아이가 아예 철없어가지고요, 언제 학교에서 그 뭐죠, 제주도 수학여행 갔다 오다, 제주공항에서, 제주공항 하나밖에 없잖아요, 제주공항에서 축구팀들이 그 비행기 타는
그 저기 같이 그 겹쳤던가 봐. 그래가지고 그때 월드컵 하고 나서 뭐 2000승가 예? 가지고 사진 옆에서 찍어줬다고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공짜로. 근데 그거 걸면 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얼씬하기도 어렵잖아요. 연예인들과 뭐 자기 얼굴, 아유, 내 얼굴만 해도 잘 살아. 자기 얼굴 옆에 사진 찍었냐, 그거 좀 막 시비 걸고요. 예? 만약에 우리가 가서요, 이건희 아들이다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 나옵니다. 무슨 혼외 자식이 있었나? 이건희 아들이라 그러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잡아다가 조사도 하고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 가서 사진 찍어도 아무 말도 안 해. 와서 사진 찍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하나님인가.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했다 하더라도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다가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됐다 죽게 생겼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내가 죽게 생겼다 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는 허용적이거든요.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들을 다가오는 데 대해서 별로 하나님께서는 개의치 않으세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그렇게 따라가줘야 되는 건 나의 몫이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어요. 정말 이번 기회에 기도를 바꾸고요. 그 기도하는 삶이 나에게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인가에 관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게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왜 하나님 양식 안 주십니까? 주시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가지고 완전히 쓰레기통에다 집어넣는 사람에게 왜 양식을 줘야 되는데 양식만 주면 힘내가지고요. 두 배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께 주실 수 없는 거예요. 얻으려고 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